하세요. 안녕하세요. 꽉꿍군입니다. 드디어 오늘 3월 25일 네, 2시 따끈따끈하네요. 피파 모바일의 확률들이 공개되었습니다. 수도여등! 한번 쭉 볼게요. 진화 등급부터 쭉 보겠습니다. 먼저 보시면은 이제 10진 찍을 때 확률이 2%네요. 2%. 그 다음에 이제 9진 찍을 때 4%. 8진 찍을 때가 7%고 7진 찍을 때가 15%. 애매한데 나 저번에 김보경 할 때 엄청 터졌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진이 된다고 하네요. 그럼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그 10카 카드 같은 경우는 2% 확률을 뚫고 성공하신 분이군요. 대단한데? 그 다음에 강화의 경우는 강화는 생각보다 높네? 야, 높은데 이렇게 안 된 거야? 아, 그 8강까지 9강 이것도 되게 쉽게 되네 그냥? 생각보다 강화는 확률이 높네요. 기분 탓인가?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은데? 이상하네. 각성은 뭐 그렇게까지 어차피 각성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이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은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니까 그렇게 막 공감이 되지 않는다. 확률이 생각보다 꽤 높네. 추가로 최근 6개월간 실제로 진행된 진화, 강화, 각성 시도 횟수와 성공률 안내해드립니다. 성공률 차이 A까지는 더 잘해줬고 8진부터는 역시나 떨어지네요. 그러니까 체감상으로 이게 틀린 게 아니야. 자, 여기 보면은 높은 등급의 진화 데이터는 횟수가 적은 만큼 차이가 있다. 표본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야, 그래도 2%는 좀 센데? 야, 잠깐 성공 횟수가 0이라고? 있잖아! 성공한 적 있잖아요! 이거 뭐지? 잠깐만. 이거는 조금 이거 의심스럽습니다. 이거 진화를 언제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일단 2% 0%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강화는 뭐 그렇게까지 이 정도 확률이면은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. 각성은 조금 더 높네요. 오히려. 자,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속여왔다면은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화, 강화, 각성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최근 감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